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상담을 다음 시간에 조금 미루고요. 어제가 이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곧 3살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영상에 올렸더니 어제 영상에 댓글이 한 서너 배 많이 달렸어요.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해서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중에 몇 번의 것을 뽑아서 읽고 또 제가 잠깐 얘기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유정복이라는 우리 어르신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의 노년의 날들이 날기세로 인하여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우리 노년을 아름답게 단풍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노년을 추하게가 아닌 아름답게 영화롭게 늙어가는 저도 거기 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 유정복 어르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몸을 못 쓰게 되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힘들고 괴로운 날을 버티다가 날기새를 만났습니다. 몸 상태는 그때와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재발하지 않았고 우울증도 많이 좋아져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날들이 여러 날 있었어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날기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날들이 여러 날 있었다 그러시는데, 날기새 하는 내내 매일매일 그런 주의 평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예지라는 이름을 쓰시는 우리 분입니다. 목사님, 날기새 시작하실 때쯤 아이가 희귀병으로 태어나 날기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패스오버의 은혜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날기새와 비슷하게 생일을 앞두고 있어요. 날기새와 함께 매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 건강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더 힘들죠. 참 많이 힘드신데, 아이가 희귀병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란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아이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지 씨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날기새 할 때쯤 이렇게 태어나 또 희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건강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일꾼, 부모의 큰 기쁨과 자랑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 목사님 3년 전 수척하셨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는 습관을 들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날기새 3주년 축하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는 습관. 예, 그게 바로 제가 날기새 시작한 이유요 목적이지요. 그랬더니 암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지난 3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기사를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같은 은혜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날마다 복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면서 날기새를 알게 되었고, 저도 남편과 함께 날기새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긴 투병 생활 동안 함께 투병 중인 목사님의 날기새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날기새 덕분에 너무나 무서운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복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이 계속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눈물이 많이 나네요. 늘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생각하시고 눈물이 많이 나신다는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분께서 긴 투병 생활 하는 동안, 날기새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 천국을 사셨다 하는 말씀이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숙제를 조금이나마 한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분께서도 아마 천국에서도 같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응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희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 목사님 3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 나침반이 되어 주셔서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가보시고 경험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 더욱 힘이 됩니다. 더욱 아끼며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잘 비유해서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차와. 내가 저 여자,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 그런 장난 같은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표현해 주셔서 같이 공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이제 오너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날기새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주시고요. 이렇게 날기새 시간도 참 보람 있었지만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시간 상담 시간도 굉장히 참 보람있고 저는 재미있어요. 아주 좋은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시간도 열심히 계속 잘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제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라는 이제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날기새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토요일 날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이 이제 계속됐는데요. 이제 한 코너를 이제 더 준비하고 있어요. 비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특강, 좋은 강좌들을 이제 특강처럼 묶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 6월 27일 월요일에 이제 녹화하기로 했는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에서 이제 자녀 교육 특강을 이제 몇편 찍어서 이제 올려보려고 그러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제 강좌를 특강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거기 한번 참여해보고 또 좋은 강사들이 있으면 섭외해서 그 강의를 좀 따서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에 이제 김동호만 저 죽으면 없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없어도 이게 좋은 그냥 이게 시간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비전 아카데미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하는 귀한 강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도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신 날까지 아니 생명 허락해 주시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뵐게요. 고맙습니다.